스폰서. 집결이야. 2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 1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끄러. 자, 뭐야, 이분 죽으신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1막 보스 맞추기 실패. 디펙트 대회 엄청난 참가자. 아이언 클레드랑 사일런트 때는 외환하다가 디펙트 때 이렇게 빵점 모양. 아, 이거 참 정신없네. 이거 컬러드 맵 형광색 칠하신 분들도 그거 보는 재미도 있네. 뭐야 이 사람 패작해. 미워도 다시 한번 2막 보스 맞추기. 청동 자동 인형 예상해봅니다. 디펙트니까. 자, 초반에 이제 시장용을 바꾸신 분들이 소주 나왔습니다. 소주 정도면은 바꿀만 하지 않을까? 소주. 지금 시작은 20승천으로 하신 분들이 많어. 이게 대회 몇 번 해보니까 알겠는데, 시작할 때는 20승천 많이 하다가 이제 똥시대라고 생각이 들면은 승천을 조금씩 낮춤. 개 똥시대. 리스타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1시간 짧은 대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방송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 디스코드 에반데. 밀키스님 방송이 안 나오네. 포션 벨트. 하, 지금 소주 먹은 분들 큰일 났네. 소주 포벨 나오겠네. 화면 공유가 많으면 트래픽이 늘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지. 서버 이거 구매해볼까? 마트료시카. 벌써 유불이 다섯 개야 이 사람은. 아, 뭐야, 왜 이렇게 달라? 시드 맞나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다르지? 버전도 맞는데. 미라손 나오는 시드면은 좀 볼만하겠네. 이게 자꾸 똥시드만 나와가지고 뭐가 없었는데 좀 쩌는 시드 하나 나와야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맛이 있지. 미라손 나오는 시드면은 좀 결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막 2000점, 3000점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이런 거 볼 수 있나? 기대해보겠습니다. 뭐야, 나갔어. 2명 나갔어, 2명. 송소리 잘 안 돼. 보초기에서 죽으신 분도 있네. 아, 근데 1막에서 보초기 너무 쎄, 진짜. 상태 이상 6장씩 들어오는 거 버티기가 힘들다. 두 턴에 9장씩 들어오잖아, 이거. 아니, 시작되기에 9장인데 상태 이상 9장씩 넣는 거는 말이 아빠한 거야. 두 번째 엘리트가 귀족 그렘린. 보스는 육강령.
아, 육각령한테 죽으신 분 계시네. 디펙트 정도면 육각령 잡기는 꽤 편한 편이죠. 아이언클레드에 비해서. 전기역학. 미라 손, 일단 이분이 제일 빠른 것 같으니까 좀 볼까? 아, 노승천이구나. 지금까지는 노승천이 굉장히, 아이고, 이거, 딜 모자라는구나. 포벨 비행기 뭐야? 포벨 비행기 소주. 구슬 식권 미란손. 알약도 나오는 시대야. 이분 20승 선이고 지금 수렴 탔네. 우승 후보 등장. 상점 몇개 들렸냐, 이런 것도 다르죠. 자, 1막 보상 스포 들어간다. 메아리 다시 시작했군요. 소주. 핵 배터리. 방울. 메아리까지 집는 보스. 엘리트 저기 많은 길이 있는데 저기는 가면 좋겠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보스 맞추기 실패. 보통 핵 배터리 집겠죠 이거는? 탱. 이걸 방울을 3막 보스 맞추기 디펙트니까 카카다움. 예, 100포인트. 미스터 신인 방송가 나오네요. 과연? 핵배? 지통실 메타. 지휘 통제실에서 전파한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분은 이분이지. 아까 육각령 잡을 때도 보니까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구공도 저 정도 피가 끼고 잡는 거 보니까 잘될것 같아. 거지 이벤트. 10분 만에. 이게 지금 루트에 따라서 미라손 루트가 있고 포션 비행기 루트가 있네요. 뭐야, 이 사람은 왜또 피부도 노상이야? 황금우상 이벤트도 나오긴 하네. 야, 팀은 왜 미라손 없어요? 교본도 나온다.
교본 미라손 괜찮을 것 같은데? 님 비모드 노상이래요. 황금상 먹어야 되지 않을까? 먹어요 먹어. 헤이 추라이 추라이. P85라고요? 최대 시력 깎으면 되지. PU상 준다잖아. 저것도 있네. 타수 강화 이벤트. 아니 흡혈을 받고 타수 강화 이벤트. 재밌네. 진짜 다양하네. 이막 이벤트 다이나믹한데. 이분 언제 죽었어? 이분 지금 굉장히 순조롭다. 디펙트 고수가 아닐까? 디고수. 칼치. 여기 이제 보스전인가? 보스전 구경하자. 아, 쫄. 아, 뭐야, 담배도 나와? 이거 시드가 재밌네. 엘리트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치. 담배로 지우면 되긴 한데. 20승천 하시는 분이 지금 네 분인가? 요쪽이랑 요쪽 그리고 요쪽 요 세 분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덱 스타일도 지금 보면 많이 달라. 26장. 이분이 20장이지. 얇은 덱 하고 계시네. 불거리. 지금 시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가 봐요. 미라손도 있고 올라가고 계신 분들 잘 오르고 계신 거 보니까. 과연 이벤트가 되게 다양하게 뜨네. 어, 이분은, 아, 이막, 보스 유물, 작은 상자 저열, 세 장, 아스트롤라베. 아, 그러면은, 이막 보스 보상도 괜찮네. 어, 핑핑이네. 실패. 아니, 디펙트인데 왜 달팽이 나옴? 버그네. 담배 피고 12장인데 12장으로 깰 수 있을까?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잠 안 오는 사람님 감사합니다. 20승천 하는 분들 중에는 지금 떨어진 분은 없다. 아, 그래 이래야 좀 흥미진진하지. 과연 누가 점수가 더 높을까? 덱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 지금.
스택. 지금까지 몹 잡는 거 생각했을 때는 이분 아이고 결제서 미끄러짐. 지금 45분째이기 때문에 제 도전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화이팅. 이쪽은 15승천 신노답 사병자. 수비 두개 올리는 거 왜 이렇게 춤추는 거 같냐? 아니 근데 이분 카드를 안 드셨는데 18장인데 담배 시드라서 압축덱 하시는 건가? 근데 담배 수도 불업 수면은 말장꽝 아닐까? 아니 잠깐 못본 사이에 뭐야 어디 갔어? 한명 나갔어도? 뭐야? 왜 자꾸 한 명씩 없어져? 왜? 늘어난 건가? 한 분이 돌아왔구나. 지금 보스전 이길 것 같죠? 아까 3막 가신 분은 20승천 아니었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우와. 이거 과연? 아이고. 방전으로 잡는구나. 근데 이거 못 잡을 수도 있었다. 실력으로 잡았다. 저거 쫄따구한테 다 맞았으면은 에뭐 먹어야 되지? 미라손 유성 타격해야 돼요? 제거도 되는 시드니까. 저혈을? 저혈 먹을 만한가? 미라손의 핵배터리면은 그냥 미라손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저혈 드셨습니다. 22장 덱인데 조금 욕심부려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2막 보스 잡으시는 분들 보자. 여기는 넌나의 것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하세요. 시간 41분 남았으니까.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쪽은 14승천. 좋은데 밀집이 좀 많이 후달리는 시드네요. 밀집이 후달리는 시드라고요. 미라손에 담배 나오는 시드니까 어떻게 계속 압축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저혈? 저혈 많이들 집으시네. 핵배 미라손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긴 디펙트가 에너지 먹으려면은 융합 터보 플라즈마 터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코스튬을 먹는 게 낫지. 그러면은 결국에 20승선에서 3막 가신 분은 이분밖에 없네. 이분이 아까 봤을 때도 되게 좋았죠.
불편. 이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덱 봐도 되게 좋네요. 근데 냉기고체가 없다. 하긴 뭐 밀집 없으니까 냉기고체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산막인데 아직도 방어 플랜이 없는 거는 좀 아쉽네요. 스택으로 커버가 안될 텐데. 아, 서순. 아, 불편. 알약 있는데 인지 편향을 먹을 수 있을까? 야, 이거 체력 잠깐만. 와, 허비 쓰레기 게임. 턱벌레 개 세네. 어떡하냐 이거. 아니 이거, 와, 이건 진짜 현타오겠다. 아우 진짜 게임하다가 이러면은 너무 싫어. 슬더스 꺼졌다고요? 일단 다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무난하게 올라가는 6승 전좌. 체력 17로 엘리트. 뭐요? 여기는 조각몸 있네. 창공도 있네. 체력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뭐야, 뭘로 채웠어? 저거 나왔나 보네. 뭐야, 이? 최대 체력이 깎인 거 보니까. 여기도 주광음 나왔네. 지금 진행 상황이 산막에 지금 41층, 46층, 41층. 승천 따져봤을 때 이분이 지금 제일 점프가 좋죠. 이번 턴에, 아이고, 스택 저금시키죠. 이거 위험한데? 죽었는데? 잡았다. 잡았나? 잡았다. 풀피로 들어왔는데 50 깎였거든요. 심장은 지금 포기하시는 것 같고. 심장 포기해도 20승천으로 깨면은 점수 충분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교해보면. 과연 깰수 있을지. 여기는 뭐 무난한 거 같고. 이제 보스전이죠 여기.
아니 뭘 고민을? 응? 킹스턴 가슬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심호 배식에. 알약은 뭐 상점 유물이니까 안 샀겠죠? 증폭 조각물. 아씨. 아니 달팽이 공격은 왜 이렇게 빨라? 다른 속도는 느린데. 산막 화면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좋네요. 아까 사일런트 할 때는 다 1박이었는데. 이제 34분 남았습니다. 달팽이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창공지능 있으니까 잡... 오우야. 달팽이 더럽게 쓰네. 대회 끝나면 자야죠. 피곤해 죽겠네. 창공에 메아리 있으니까 달팽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못 잡나? 저거 선 넘네, 달팽이. 근데 오, 버퍼든. 27방 이거는 아 죽었네 솔직히. 아니 저걸 어떻게 살아? 안 되지 저거는. 포기하면 편해. 근데 어떻게 막고 있네? 버퍼가 잘 떴구나. 몇 턴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쌓여가지고. 아이고, 이런. 죽었네, 이거는. 볼 것도 없네. 이분 아직 안 죽었지? 최초 클리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죽었어. 디펙트로 과도자 잡기 너무 힘들어.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다고요? 아 죽었어. 또 죽었어. 안 켜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안 나오네요.
803점. 깼네? 오케이, 이겼지? 아, 근데 잡을만 했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있으면 달팽이 잡을만 하지. 이분은 창공 없지 않나? 잘 올라오셨는데 달팽이가 컷하네. 아유, 아깝다. 996점. 28분 55초 에서 멈추시나? 재도전하셔도 되겠지만, 294. 여기 달팽이 잡는 거 보러 가야겠다. 여기가 14승선이라서 여기가 우승후보지. 빅덱이네요. 45. 덱 45장. 포션 고민 중. 위험한 거 아닌가? 포션을 먹었어야 했나? 결과론적 훈수. 이거 생각보다 달팽이가 복병이네. 흠이. 1141점. 리트 하시나? 1141점인데 리트? 1141인데? 뭐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리트하면 점수는 주어야 된다는 거. 지금 점수로는 1등이긴 해요. 25분 남았으니까 리트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해서. 그래요. 1141점. 여기까지 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면 기어드는 백수님 1141점으로 1등, 비카우스님 996점으로 2등, 팝콘님 803점으로 3등. 와, 탈주하면서 1000원 줘야지. 탈주해야지. 일느름님 감사합니다. 1000원.
1000원 점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달팽이 잡는 것 같은데? 잡았네 이거는. 밀집 몇십이야 이 사람은? 1승 선이구나. 아예 심장 안 가셨구나. 뭐야 점프 왜 저거밖에 안 나와. 타임스왑님 687점. 퍼펙트나 엘리트 점프가 없네. 1승천이어도 점프 높게 하면 900대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러면은 3등도 아닌데. 3등도 아니면은 재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쿠로링님 939점. 그럼 이제 3등 커트라인이 939점으로 올라갔어요. 940점부터 3등 커트라인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어떡해. 지금 1막이면은 사실 클리어는 좀 힘들겠죠. 2막 돌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시면 3등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분은 1승천이니까 6승천 돌고 계신 이분이 이제 순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맵 되게 널찍하다잉. 내가 하던 거랑 다르네. 187점 나오셔서 재도전하고 계시네요. 뭐야 이거. 영채와 뭐야. 알약이면은 파괴광선 쓸 수도 있죠. 밀집을 올리진 못하겠지만. 이분은 늘리 나왔네. 아까 교본 나온 분들도 많았는데 똑같은 시대여도 이것저것 많이 바뀌는구나. 2탄?
소리가 꺼져 있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구나. 그냥 이거 듣자. 뭐야, 8분 28초만에 왔다고요? 오케이, 안겨. 아니, 어쩐지 못 보던 사람이 올라왔더라니. 개빠른 디펙트. 16승천이면은 승천 점수도 높을 거고, 이분도 그러면은 지금 우승 후보네. 굳이 심장 안 가도, 잠깐만, 1등 몇 점이었지? 1등 1141점이잖아. 이분 심장 안 가고 그냥 클리어만 해도 1등이다. 역전 나온다. 근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근데? 디펙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빛보다 빠른 디펙트. 고서 드신 분도 있고. 아이고. 엑스. 이분이 지금은 제일 우승 후보네. 16분 50 2 남았습니다. 유성 타격 쓰는 디펙트도 있네. 죽었어. 다들 죽을 때 되면 마우스 돌려. 재밌네. 최후의 마우스 무빙. 이게 게임이냐는 손짓. 아이고, 이 딜이 모자라네. 꼽. 이분 이제 심장 때려치고 그냥 산막만 깨면 이긴다. 그런데 산막을 못 깨게 될 수도 있다. 서열 안 돼. 부패했죠. 전등이 더 날 수도 있지. 뭐 어쩌겠어. 이거 뭐야? 아이고, 이런. 429점. 신성 돈 없어서 못 산다. 전기역학.
코어서지 재활용 냉정함. 서지 뒤는 너무 어려워요. 괜히 긴장도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아, 팔레트님 고생하셨습니다. 디 디너미아 헬로월드 헬로월드 지보이지 갓카드 아니야. 기계학습 Educated Defect 지금 이분이 이대로만 가면 1등인데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엄청 짧아요. 슬더스 한 시간이면은 되게 짧지. 선체로 죽었어. 안타까워서 레디도 못해. 근데 이 막 보스들이 진짜 세긴 세. 아 이건 또 언제 그리셨대. 잘 그리셨네요. 망함. 저 뭐야 이거 두리안이야. 에서 달팽이만 잡는다. 그러면 1등이다. 디트 미라손 저도 못 겜. 디펙트 특 미라손 저도 못 겜. 부패가 안타깝다. 와 달팽이 진짜 세다. 달팽이 만겜. 괜히 스택만 올린 거 아닌가? 잠깐만 지금 깬 분 없죠 그러면? 흠이. 저승천은 깨신 분 있나? 달팽이가 미쳤구만. 달팽이 잡은 분 아까 있지 않았나? 나쁜 놈. 아유 이런.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상위권 아닌가? 점수 889점. 889, 889면은 3등인가 지금? 4등이네요. 아쉬. 안타깝습니다. 나쁜 놈. 이거 썸네일로 쓸까? 나쁜 놈. 망함. 굴복. 진짜 여기 여기랑 여기 아직 두 군데 남아있다. 디펙트 희망.
잡았어. 근데 1승천인데? 1000점 안 넘잖아요, 1승천이면. 782점. 아, 심장 남아있네. 심장 하트브레이크가 250점인가? 그러면은, 200인가, 250인가? 심장 잡으면 1등인데? 아니다. 1등 하기는 좀 점프 모자라겠다. 그래도 근데 조금 딜이 모자라 보여. 메아리 형 체험하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아, 소수의 손님들. 메아리 형체와 다 때리면은 할만하겠는데? 아니 근데 딜 모자라다. 심장 피800 깎아야 되는데. 룬 측정기 있으니까 게임도 되나? 망했는데 그림이나 그려야지 키키은. 화백 등장. 뭐야? 아, 2분 끝났구나. 959점. 이그잼님. 959점이면은 순위 한번 바뀌었네. 3등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순위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다. 1등, 2등, 3등 다 가능해, 여기서. 내 소리 나오나? 나온다. 작게 나온다. 과연? 다시 시작은 안 쓰셨네. 오. 영채로 맞고. 상태 이상 풀고. 알고리즘 아끼고. 메아리 쓰고. 냉기 올리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기 고체만으로 데미지가 나올까? 요게 좀 방전에 몸을 맡겨야 되나? 역하. 딜이 모자라 보이는데, 지금. 영채어 다 써지. 아, 남아있네. 근데, 아, 이런, 어떡함? 님, 어떡함? 드로우를 괜히 봤나? 영채호가 아직 남아있을라나? 아, 역세화는 남아있네. 버퍼도 있고. 근데 13장이니까 운이 좀 따라줘야겠다. 아,
아, 안 넣었어. 아, 이거, 아이, 되게 아깝네, 씨. 753점. 하트브레이커 나왔으면은, 아쉽네요. 몇 점이야? 뭐야, 없어졌어. 빡총. 아니다. 753점. 아쉽네요. 이제 3분 33초 남았으니까 순위 변동. 어, 잠깐만. 보스전이네? 어차피 심장 안 가시고 3승천. 3승천이면은 순위가 바뀌진 않을 것 같. 아니다. 달팽이 잡으면 좀 바뀔 수 있겠다. 걷어내기 안 쓰고 저거 영채화에 메아리 들어갔으면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이겠다 그러면. 어차피 심장도 안 가고. 시간도 딱 2분 클리어하면은 끝나겠다. 2분 소리 나오나? 과연 점프는 후파 하위모로 달팽이 잡네. 748점. 승천 점수 때문에 잘안 나온다잉. 어쨌든 승천은 끼긴 껴야겠네요. 2분 남았으면 이제 볼 것도 없다. 다 봤다. 아, 526점. 뭐야, 왜 이렇게 잘 그려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음? 그림판 소닉. 닮았네. 나쁜 놈. 싸니. 이제, 뭐야. 쌓인 게 많으셨군요. 목을 뽑아버렸어. 남은 시간 1분. 이렇게 마무리 같은. 2분 그림이랑 2분 그림이랑 디펙트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웃겨.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디펙트 그리기를. 뭐야, 왜 이렇게 님 그림 잘 그려요? 미대 나왔네. 616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2부 사생대회요. 자,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기어드는 백수님 플레이스토어 만원 2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빅하우스님 2등님 뭐 받으실 거예요? 3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959등이 아니 959점이 3등인가? 959등 959점 맞지? 2등님 빨리 2등 어디 갔어? 2등 골뱅이 날리자 골뱅이 사이버거 vs 해피머니 5000 당연히? 햄버거 빠따조 사이버거 세트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권한으로 뺏어도 됩니까? 네. 아니 그냥 만원으로 만원 쓰고 남는 돈으로 햄버거 사 먹으면 안 돼요? 아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사이버거 세트는 압수 2등 플레이스토어 만원권 3등은 해피버니 상품권 5천원 핀 번호를 디스코드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대회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참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심장 갈걸 달팽이 반갈죽 어째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진지하게 디와잉 대회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 디로잉 대회 뭐야 이게 그 아클 대회는 그럴싸한 듯 사일이랑 디펙트 대회는 망했어 디펙트 1등 1141점 실화냐 망겜 아무튼 감사합니다 끝 캐릭 차이